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49페이지 제3장 철근 콘크리트 구조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문제는 기본 세 문제는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막 간혹 가다가 한네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 1번, 개론 쪽에서 먼저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자 부재의 형상이나 치수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얘는 그 부집을 만들어서 이 콘크리트를 자 배합을 해서 부어넣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있는 콘크리트 부어넣어서 형상을 만들다 보니까 부재의 형상이나 치수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철근과 콘크리트는 상호간의 부착성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일체적인 거동을 하죠. 특히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일체식 구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체적 거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번에 콘크리트는 산성으로서 이므로 이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는 점은 틀렸죠. 자, 이 철근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이죠. 콘크리트는 이 강알칼리성에 해당이 됩니다. 강알칼리성.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는 수화 반응에 의해서 이 콘크리트는 수산화 칼슘이 형성이 되죠. 수화 반응에 의해서 물화과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 수산화 칼슘은 pH가 12에서 13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근의 부식을 방지를 해주죠. 철근 부식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가 이제 CO2 탄산가스하고 반응해서 수산화 칼슘 성분을 성실하면서 보통 탄산 칼슘으로 되는 것을 콘크리트의 중성화 또는 탄산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중성화, 탄산화가 이루어지면 그때에서 철근이 부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높은 강성과 질량으로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어느 정도 크죠. 그래서 떨림이 적습니다. 철골 구조 이런 것에 비해서. 그래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5번에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팽창률이 거의 같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의하실 것은 이 철근하고 콘크리트. 철근하고 이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선팽창 계수라고 문장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 문장을 언급을 하고 있죠. 선팽창 계수 또는 열팽창 계수 늘어나는 비율이죠. 그래서 이제 열팽창 계수 또는 이것을 어떻게 열갈 수 있는 열팽창률 이렇게 얼마나 팽창되느냐 열팽창률 그리고 이 반대의 개념을 쓸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계수죠. 수축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같다는 거죠. 거의 같다. 또는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쓸수 있죠. 유사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탄성계수는 다르다 했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2번에 22기 출문제도 보시면 1번 지문에 콘크리트와 철근 온도에 의한 선팽창 계수가 비슷해서 일체화로 거동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죠.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2번 알칼리성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이응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부착 강도가 크죠. 보통 이응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최소 40% 이상에서 최대 200% 이하에서 부착 강도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4번에 철근 양이 같은 경우는 굵은 철근을 사용한 것이 가는 철근하고 부착에 유리하다고 해서 틀렸죠. 그래서
동일할 경우는 가는 철근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일 단면적일 때 단면적 같다면 철근 양이 같게 되면 이제 이런 콘크리트 단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굵은 철근을 이렇게 동일 철근 양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굵은 철근을 적게 사용한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가는 철근의 개수를 가는 철근 사용한다는 것은 가는 철근의 개수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것이 가는 철근 사용한 것이 철근의 주장이 얘가 증가되죠. 철근의 주장 이 둘레 길이가 이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굵은 철근 사용하는 것보다 주장이 증가되죠. 얘가 증가됨으로써 부착 강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는 철근을 사용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가는 철근 이에 사용하는 것이 같을 경우 가는 철근 사용하는 것이 이 부착 강도 부착력에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착에도 유리하지만 부착 개념도 유리하지만 이 균열 제어에도 유리합니다. 균열 제어에도 유리합니다. 가는 철근을 써주는 것이 균열 제어에도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특히 굵은 철근을 쓰면 치마 균열이 더 잘 생겨요. 그래서 이제 가는 철근 써주는 것이 치마 균열도 줄수 있는 방법에 속합니다. 그리고 5번에 건조 수축이나 온도 변화에서 콘크리트 발생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철근이 수축 온도 철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가회로 추가로 더 넣어주는 철근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매스 콘크리트가 되면 뭔가 온도 균열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축 온도 철근을 우리가 100원을 가외로 추가로 더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콘크리트 탓으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성능 저하 현상이 났죠. 그러면 보통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죠? 콘크리트 경화전에 우리가 발생하는 거죠. 경화전에 발생을 할수 있는 현상이 먼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경화가 되기 전에 이제 생기는 것들이 이런 것도 있으시죠. 그러면 벌리딩이라든지 수분 상승 현상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죠. 뭐 제로 분리 현상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벌리딩이나 이런 제로 분리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뭐, 균열에서는, 이런 거 있죠. 치마 균열. 콘크리트 자중으로 해서 치마돼서는 치마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성 수축 균열 생겨요. 급격한 증발로 생기는 것이 소성 수축 균열이죠. 소성 수축 균열. 뭐, 이것을 뭐, 플라스틱 균열이라고도 합니다. 플라스틱 균열. 이렇게 더 칭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다쓸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 하나만 써가지고 낸 거죠. 이것이 경화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균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소성 수축 균열. 자, 소성 수축 균열은 급격한 증발로 발생하는 것이 소성 수축 균열이 됩니다.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오죠. 그러면 1번에 일반적인 압축력은 콘크리트, 인장력은 철근이 부담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압축 강도가 50메가파스칼 이상 콘크리트. 그래가지고 이 고강도 콘크리트 기준은 40메가파스칼이죠. 그런데 50메가파스칼 이상 됐다는 건 굉장히 강도가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보통 내화성 풀에는 약해집니다. 특히 4번에서 이제 2번에서 이 고강도 콘크리트의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고강도 콘크리트는 이 내화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풀에 약해져요. 내화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는 연성은 떨어져 딱딱딱하니까
연성 개념은 떨어지는 거예요. 연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고강도 콘크리트는 치성 파괴 성향을 띱니다. 치성 파괴 성향을 떼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히 50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고강도 콘크리트는 폭열 현상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폭열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폭열 방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콘크리트에 강한, 자, 이 알칼리성은, 이제 보통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 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보통 pH가 11 이상이 유지가 되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철근 공급 선팽창 계수는 거의 같다. 뭐 선팽창 계수로 내든 열팽창 계수로 내든 열팽창 유류로 내든 수축 계수로 내든 거의 같다. 비슷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철근량이 동일한 경우 굵은 철근보다 가는 철근을 배관하는 것이 균열제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굵은 철근을 쓰면 침하균열이 더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침하균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성능 저하 요인을 모두 고른 것 해놨죠. 뭐 우리 시험은 박스 형태를 내면 뭐 모두 고른 것을 내게 됩니다. 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또는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 또는 이렇게 요인을 모두 고르라 이런 형태로 낼 수 있죠. 그러면 염해 현상은 자 이거 성능 저하 요인에 해당이 되죠. 염해 현상. 자, 그리고 알칼리 골재 반응도 염해 자 이것도 성능 저하 요인이고 철근 부식으로 해서 우리가 콘크리트 균열 가고 부채가 떨어지죠. 이것도 성능 저하 요인이 되죠. 그리고 탄산화 중성화에서 무엇입니까? 철근이 녹슬면서 균열성이 부채가 떨어지죠. 그래서 성능 저하 요인이 발생이 되는 거 맞죠. 그런데 화학적 침식도 됩니다. 그런데 수화 반응은 아니죠. 자, 수화 반응에서 뭐가 발생한다? 수산화 칼슘이 형성돼요. 그러면 이 수화 반응에서 수산화 칼슘이 형성되면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 반응은 성능 저하 요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 다섯 가지 요소 빼고 성능 저하 요인으로서 뭐 뜯을 수 있는 것을 이런 것들이죠. 뭐 균열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건조 수축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성능 저하 요인에 속하겠죠. 그래서 건조 수축 균열이나 그리고 자 이런 콘크리트의 동결 융해라든지 동결 융해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성능 저하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타설 시 이제 벌리딩이 생기는 거, 벌리딩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도 성능 저하 요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번에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열팽창 계수 뭐 또는 선팽창 계수 열팽창률 수축 계수 뭐 최근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매일 시험마다. 그래서 개념 알아두시고 그런데 탄성 계수는 명심하셨겠죠? 탄성 계수는 철근이 크다. 그래서 재료가 다르니까 탄성 계수가 같을 수는 없죠. 철근하고 콘크리트에. 그리고 이번에 철근과 콘크리트 응력 전달은 철근 표면에 의한 부착력에 의해서 전달을 합니다. 보통 이거죠. 콘크리트가 이제 철근을 피복하고 있죠. 바깥에 있죠. 여러분들이 하중을 가면 콘크리트가 바로 이제 철근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장력은 철근이 분담해죠. 바로 전달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번에 보시면 철근과 콘크리트 응력 분담은 각각의 단면적 비에 향한다. 자, 단면적 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 이게 기둥이라 쳤을 때 이겁니다. 철근은 단면적이 적어요. 콘크리트 단면이 크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겁니다. 우리가 단면적 비만큼 하면 콘크리트가 다 받는다는 개념이죠.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이 응력 분담은 탄성 계수 비만큼 분담을 하는 게
탄성계수비만큼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 단면적만큼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탄성계수는 누가 건강해? 철근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철근이 많이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철근은 단점이 그죠? 녹슬기 쉽다는 거 있죠. 녹슬기 쉽고, 그리고 가늘고 길게 뽑잖아요. 그래서 자굴이 발생하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불에 약해요. 이런 단점을 콘크리트가 보완을 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도. 그래서 보통 탄성 계수 B만큼 분담하다 보니까 철근이 많이 분담하죠.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의 균형 철근비는, 뭐 균형 철근비라고도 하고 우리가 평행 철근비라고도 합니다. 보통 균형 철근비라는 것은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동시에 허용응력도에 도달돼서 파괴되게 설계하는 것을 보통 균형 철근비라고 하는데, 그 균형 철근비 이상이라는 것은 가대 철근비라는 건데, 철근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 철근 이상에서는 철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먼저 허용응력도에 도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균형 철근비 이상이었습니다. 가대 철근비가 되고, 반대로 균형 철근비보다 적다는 것은 가소 철근비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철근화 콘크리트를, 철근이 너무 적게는 거죠. 이럴 경우는 철근이 먼저 허용응력도에 도달돼서 설계하는 개념, 균형 철근 이하에서는 철근이 먼저 도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고, 균형 철근 이상에서는 바로 콘크리트가 먼저 허용응력도에 도달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철근의 탄성 계수는 콘크리트 탄성 계수보다 큽니다. 그래서 탄성 계수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걸 해놨습니다. 자, 내구성은 높죠. 자, 보통 철근을 콘크리트가 피복해줌으로써 녹서는 걸 방지해 줄 수 있죠. 내구성이 높고 차음성도 높죠. 음을 차단하는 성질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전음도가 크죠. 전음도. 그래서 이제 공기 전달함을 차단하는 차음성은 커요. 근데 전음도가 큰 것은, 이것은 단점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단점에 대해요. 그래서 고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음은 크잖아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전음도가 크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퍼가 큽니다. 그래서 크리퍼가 작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크리퍼가 크다 보니까 이제 장기 변형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압축 철근을 때려넣어서 크리퍼를 줄이고 있는 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무게가 무겁죠. 자, 이 철근 콘크리트는 2.4톤이 되죠. 2.1입방미터가 2.4톤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중이 무겁습니다. 건물 전체 무게가 무겁죠. 그리고 공사 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죠. 자, 그래서 얘는 일정 콘크리트 탓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양상해서 설계 기준 강도를 확보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사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철근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는 4주 압축 강도죠. 재령 28일. 그 부재를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28일 양상해서 강도 측정하는 것이 보통 설계 기준 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습식공법을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먼저 1번에 라멘 구조가 나오고 있죠. 라멘 구조. 자, 라멘 구조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골조 구조 이렇게 칭하죠. 라멘 구조 또는 골조 구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기둥과 볼을 갖다 일체로, 자, 우리가 연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기둥 볼을 기억을 하시면 된다. 라멘 구조. 보가 꼭 있어야 돼요. 슬래브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보통 슬래브는 보통 다 있어야 되니까, 어느 구조나. 슬래브 바닥판 없는 구조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둥폭대공이. 그럼 이제 이 라멘 구조는 알아두실 것이 고정단이죠. 접합적은 고정단이고, 그리고 접합은 강접합이 됩니다. 강접합이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라멘 구조는 하중 전달이, 슬래브의 하중이 어디를 통해서? 볼을 통해서 기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벽식 구조는 기둥이 없죠. 기둥하고 볼을 설계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벽체하고 바닥판 슬랩으로 설계된 구조로서, 자, 벽은 뭐 내력벽 또는 전단벽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식 구조 또는 전단벽식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직하중이나 수평하중을 이 전단벽, 내력벽이 받아주는 구조가 벽식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벽식구조는 슬래브의 하중이 떨어진 바로 어디로? 벽체로 바로 전달합니다. 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어삼물의 플랫슬래브 구조라고 합니다. 플랫슬래브 구조는 포가 없이, 자, 슬래브의 하중을 바로 기둥으로 직접 전달해 주는 것이 플랫슬래브 구조였습니다. 무, 없을 무자, 보량자, 무량판 구조라겠죠. 자, 그리고 4번에 프리캐스트 구조는 벽기둥폭 슬래브를 갖다 부재를 미리 제작을 해서 현장으로 운반해서 조립해서 만드는 것이 프리캐스트 구조였죠. 자, 그리고 5번에 프리스테스 구조는 이걸 프리스테스 구조라겠죠. 미리 압축의 응력을 가해서 힘 강도, 인장 강도를 증가시킨 구조를 프리스테스 구조라고 하죠. 그런데 보가 없이 슬랩을 직접 벽에 전달하는 구조는 우리가 했죠. 내력 벽식 구조 또는 전단 벽식 구조라 했습니다. 그래서 8번은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가 나왔습니다. 1번,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에 의한 선팽창 계수나 수축 계수는 거의 유사하죠. 같다, 동일하다.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의 알칼리 성분은 철근의 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3번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상호 부착력이 매우 우수하죠. 그래서 구조체가 일체적인 거동을 움직이죠. 그 나중에 일체성이 높고 뭐 거동이라는 것은 나중에 움직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4번에 압축에 강한 콘크리트와 인장에 강한 철근을 결합시켜서 각각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5번에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내하에 취약하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철근이 불에 약하기 때문에 뭘로 피복해서? 콘크리트로 피복을 해서 우리가 철근이 내하적인 구조가 되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5번 개념은 문장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가를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에 해놨습니다. 자, 부착력 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거죠.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철근의 주장. 그러면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었다? 가는 철근을, 이제 철근량이 같을 때, 단면이 같으면 가는 철근을 어떻게 많이 넣어서 철근의 주장을 증가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여러분들 원형 철근보다는 뭐다? 이형 철근이 마디와 리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증가한다? 부착력이 증가된다 했죠. 그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자, 콘크리트의 중성화 지연대책 중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보통 중성화는, 자, 이것을 중성화라 해요. 그러면 철근을, 자, 누가 감싸고 있다?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죠. 철근이 있을 때 콘크리트로 감싸고 있는데, 자, 콘크리트는 수산화 칼슘 성분이라 했어요. 소화 반응에서 수산화 칼슘 성분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기 중에 이 탄산가스 CO2, 탄산가스 CO2하고 수산화칼슘하고 접촉하면서 이것이 수산화칼슘이
탄산칼슘으로 바뀌는 게 탄산칼슘. 그럼 이 탄산칼슘이 pH가 8.5에서 10 정도 되는 우리가 약 알칼리화 됩니다. 그러면 이때 되면 철근이 부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산화칼슘 성분에서는 철근의 부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탄산가스의 침투로 무엇이다? 이 중성화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성화 지연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1번에 보면 경량골재를 다량 사용하면 안 되죠. 경량골재는 구멍이 막 나 있어요. 그러면 탄산가스 침투가 어떻게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량골재 사용량은 줄이셔야 돼요. 줄이거나 사용 안 하게 줘요. 그래서 이것은 원인 제공이 될 수 있죠. 지연 중성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지연 대책은 아니죠. 그리고 콘크리트 표면에 마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타일을 우리가 한다든지 뭐 도장 공사 이런 것이 마감제 사용해 주는 것은 중성화, 왜 탄산까지 침투로 생기니까 마감 처리해 주는 건 됩니다. 그리고 물 시멘트 비는 작게 하는 게, 물 결합제 비는 작게. 물은 최대한 적게 써야지 건조 수축 균열이 안 생겨. 자,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건조 수축 균열이 생기니까 탄산가스 침투가 빠르겠죠. 그리고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탓을 하는 게, 외부에서 탄산가스 침투니까 밀실한 콘크리트를 제작하는 거지 중성화 지연 대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피복 두께가 두꿀수록 느려집니다. 중성화는. 그래서 지연 대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보시면 콘크리트 중성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콘크리트가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반응해서 강알칼리성을 상실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콘크리트 중성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콘크리트 중성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철근 깊이까지 진행되면 철근의 부식이 발생 가능성이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3번 보시면 콘크리트 중성화되면 콘크리트 강도 자체가 저하된다.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수산화 칼슘에서 탄산 칼슘으로 됐다고 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철근의 부식이 초래될 수 있고 철근이 이제 부식이 되면 최적 팽창이 발생합니다. 철근에 최적 팽창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균열이 가죠. 그러면 탄산가스나 물의 침투가 빨라지면서 중성화나 철근의 부식이 촉진돼요. 그러면 나중에 철근하고 공기의 부착 강도 떨어지면서 붕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3번 강도 자체가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철근 공기 구조의 수명 결정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보통 수명 주기 추정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물리적 수명 주기 추정 방법이 있고, 보통 이 콘크리트의 중성화의 수명 주기 추정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수명 주기 추정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물리적인 게 완전 붕괴될 때까지 그게 가장 길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중성화고, 적당화됐을 때 하는 거죠. 파괴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경제적 수명 주기는 멀쩡한데, 이런 거죠. 설비의 노후화나 이런 걸로 해서, 입주자에 자도 임대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새 걸로 원쳐가지고, 새 걸로 만들어서 이제 임대 잘 되면 경제적인 측면이 좋아질 수 있죠. 그런 경제적인 수명 주기 추정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경제적인 수명 주기 추정이 제일 짧죠. 빨리 건물을 파괴, 빨리 짓는 거죠. 물리적이 가장 늦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물 시멘트 비를 작게 하면 중성화 진행 속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보시면 콘크리트의 염해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염해라는 것은 이거죠. 콘크리트의 재료 중에 염분이 첨가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런 경우이죠. 바닷가에 건물을 지면 이 바람에 염분인 속이 있죠. 이게 침투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을 적게 하고 물 시멘트 비는 작게 세주면 됩니다. 그리고 피복 두께는 증가하는 게 좋죠. 그러면 탄산가스, 중성화처럼 외부에서 침투해서 생깁니다. 보통 뭐 재료는 검사를 하니까
보통 이제 측정을 다 하기 때문에 재료상은 뭐 거기 드물고 그러면 해안가에 건물 지었을 때 바람 속에 염분이 포함돼서 침투돼서 생기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복 두께를 증가하면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염해라는 것은 이거죠. 자, 이 염분이 이제 침투됨으로써 콘크리트의 강 알칼리성을 상실하면서 철근을 부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콘크리트의 균열을 야기시키죠. 이런 것이 염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복 두께는 두껍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청철형 강제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콘크리트 표면에 도장을 해줘도 되고, 왜 침투로 생기니까. 그리고 콘크리트 방청제를 혼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개론 파트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뭐 최근에 개론이 계속 한 문제씩 기본적으로 내주고 있죠. 그래서 개론은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56페이지 콘크리트 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